네, 안녕하세요. 넥슨 코리아 게임 DB팀의 하만철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런 발표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개발자와 DBA가 힘을 모아서 SQL 서버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넥슨 게임 DB팀에서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PC 게임에 대한 DB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SQL 서버 관련된 DBA 활동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다른 DBMS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저도 SQL 서버는 좀 비중을 줄이고 다른 클라우드나 다른 DBMS 같은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QL 서버로 한정을 지어서 세션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확인을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증가했을 때나 데이터가 증가했을 때 성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운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DBA나 개발자들이 이런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뭐 DBA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하면은 괜찮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지금 서비스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점검을 잡고 이런 걸 반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이런 이슈거리들에 대해서 좋은 기능이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좀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싸우자는 건 아니고 이걸 사실은 발표를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조금 잘못 발표하면은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보통은 이야기를 꺼내보면은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개발을 하는 초기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짓수가 좀 더 많았었는데요. 시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괜찮을 만한 것들만 모아봤고요.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개발자나 DBA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DB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요. 게임 서비스를 하면 크게는 게임 DB와 로그 DB 이 두 개로 나누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게임 DB는 많은 요청을 처리해야 되니까 성능이 좋아요. 고성능에 크기가 좀 작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로그는 많은 게임 로그를 막 적재를 해야 되니까 크고 상대적으로 게임 DB보다는 느린 그런 장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크기도 크고 성능도 빠른 이런 장비들도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비용이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최적화 관점에서 이런 특성을 보고 장비를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가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 접속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 게임은 데이터가 1테라가 넘었어요. 근데 동접자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접속에 있는 동접자들이 뭐 100명이 요청을 막 하겠죠, 데이터를. 근데 실제 처리한 데이터는 1기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접자가 증가하는 거는 좀 이야기가 다르겠죠. 요청량도 많아지고 그 많은 사용자들이 요청을 하게 되니까 데이터 크기도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동접자가 증가했을 때 좀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그 서버 구조를 그려놨는데요. 일반적으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그 동접자들이 어떤 DB 요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디스크에 들어있겠죠. 뭐 CPU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메모리.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가장 느리겠죠. 그 느린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퍼올린 다음에 CPU는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겠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스크가 지금 느려서 디스크 병목으로 전체적인 성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말 운영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데이터들은 무조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데이터를 액티브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액티브 데이터보다 메모리가 더 크면 메모리 DB처럼 성장하겠죠.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액티브 데이터가 더 크겠죠. 보통은. 그래서 메모리 대비해서 데이터가 얼만큼 액티브 데이터를 많이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느린 디스크로 요청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크로 요청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메모리를 늘리거나 그리고 뭐 메모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면은 디스크를 좀 더 빠른 걸로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성능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CPU는 뭐랄까요? 보통은 잘 튜닝된 그런 DB 장비에서는 CPU 사용률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써봐야 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CPU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먼저 사용자가 증가했을 때를 살펴볼 거고요. 사용자가 증가했을 때 성능적으로 도움이 되었네요. DB 간의 연관관계 제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옆에 그림을 보면 게임 DB, 마켓 DB, 어카운트 DB를 두 대의 DB 장비가 DB를 나눠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본 거고요. 게임 DB의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때 마켓 DB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고 싶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DB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데이터를 조인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연관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개발을 할 초기부터 연관관계를 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게임 DB에서 어떤 유저의 데이터를 하나 들고 온 다음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유저 키값 가지고 마켓 DB 가서 한 번 더 줘야 하면 되겠죠. 합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연관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원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또는 마켓 DB에 무슨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 그 데이터를 게임 DB에 같이 반영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정규화를 통해서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방법을 쓰냐면 DB 장비 같은 경우는 성능이 부족할 때 스케일러 좋은 장비로 바꾸는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장비라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고 싶어도 더 좋은 장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DB 장비는 분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DB 간의 연관관계가 모두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장비별로 DB는 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적으로는 뭐 DB 접속하는 커넥션 스트링만 바꾸면은 그런 간단한 동작을 가지고도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은 분산이 필요한데 이런 작업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DB의 연관도를 끊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정 클라우드 제품에서는 아예 이런 DB 간의 조인을 제품 자체적으로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인은 아니지만 이런 저기 링크드 서버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장비 간에 링크드 서버라는 걸 맺어서 서로 쿼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만은 링크드 서버도 성능이 한계가 있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초당 한 3000에서 4000개 정도 요청하면은 장비의 어떤 스펙을 높여도 더 이상 요청량을 늘리기 어려운 경우들에 겪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산 트랜잭션은 이런 링크드 서버 처리할 때 트랜잭션 걸면은 분산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고 링크드 서버보다 더 느려지게 되고요.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경우에 돈 관련됐다거나 이런 꼭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으로 쓰는 게 나중에 이제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으로 SQL 서버가 크래시, 그러니까 뭐 어떤 하드웨어 장애나 장애 발생에 의해서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반영한 데이터의 1초간의 데이터에 대한 유실을 허용할 수 있을까? 왜 질문을 하냐면 실제로 DB에서 어떤 요청을 해보면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변경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 어떤 성능 지연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변경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DB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먼저 일반적으로 게임 아키텍처 같은 거를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그려놨는데 게임 서버가 있고 바로 DB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캐시 처리라는 미드웨어를 하나 두고 그 다음 DB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캐시 처리를 해서 성능을 높이게 되는데요. DB도 이런 캐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옵션을 사용을 하면은 캐싱 처리를 해서 데이터 변경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켜게 되면 한 4, 5배 이상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시 다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캐시를 쓰면 성능은 얻을 수 있지만 캐시 장비가 죽으면은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DB가 제공해주는 이런 캐시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면 한 300ms에서 400ms 정도의 유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고 장비가 죽었을 때 발생을 하는데 편하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초 이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거는 클라우드로 갔을 때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성능을 얻어내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장비마다 어떤 성능의 제한도 실제 물리 장비보다 더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면은 동일한 장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성능을 높일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션 이름은 적어놓진 않았는데 SQL 서버 같은 경우는 뭐 딜레이드 듀러빌리티 이런 옵션이 있고 다른 DB들도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유실을 허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데 대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게임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유용한 것 같은데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성능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이런 캐시 레이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B 입장에서도 1초 정도 유실은 보통은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실이 됐으면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게임 DB 말고도 로그 DB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 DB에도 같이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유실된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데이터라서 뭐 클레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로그 DB랑 대사 작업 같은 걸 통해서 뭔가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복잡하고 뭐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면 사실 이런 옵션을 전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쿼리마다 이걸 다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쿼리마다 뭔가를 막 적용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레어 아이템 이상은 DB로 다이렉트로 반영을 해줘서 유실 안 되게 하고 일반 아이템은 캐시 처리해서 유실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성능 좋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많이 겪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대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면 분할해서 처리하기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접속하면은 접속한 유저들한테 산타 모자 선물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접속을 할 때마다 아이템 지급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가 되겠죠. 아래쪽은 좀 더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3시 정각에 그때 접속에 있던 사용자들한테 산타 모자 다 선물해주세요. 이럴 때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DB는 되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변경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칫하면서 지연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초마다 한 500개씩 지급을 한다면은 현재 10만 명이 붙어 있는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200초 정도 걸리거든요. 뭐 이것도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뭐 리저너블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는 지급하는 시간도 들기 때문에 200초보다 조금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훨씬 서비스적으로는 이 부분이 타협된다면은 안정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5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DB가 이제 묶음의 처리 단위가 커지면은 지연이 생길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1000개가 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500개 정도씩 일반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증가했을 때 성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서버는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압축 기능은 뭐 행 압축, 페이지 압축, 컬럼 스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논의의 내용이라서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축을 사용하면 당연히 압축하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를 한 15% 정도 더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15%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압축의 방식이나 데이터 유형
그리고 요청량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크게는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튜닝된 DB는 CPU가 많이 안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수치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상태라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럼 점검이 필요하겠죠. 근데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요. 한 300기가 정도. 이것도 그냥 장비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DB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시면 한 300기가 정도 압축을 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뭐 시간을 예측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어떤 로그성 테이블이라서 매일매일 새로 생기는 테이블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걸 압축하는 게 아니라 새로 생성되는 테이블에 압축 옵션을 걸어두면은 날짜가 지나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압축이 되어 가겠죠. 이런 압축은 데이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CPU 메모리 디스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그림을 같이 넣어놨는데요. 느린 디스크에서 메모리에 얼만큼 많은 데이터를 올릴 수 있냐가 디스크 요청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잖아요. 그 디스크 요청량을 줄여야 되는데 압축이 됐으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었겠죠. 그 말은 메모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걸 캐시 히트율이 높아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캐시 히트율이 높아지면서 디스크 액세스 감소하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성능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작은 장비를 가지고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 비용적으로도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드웨어 스펙을 DB 스펙을 산정할 때부터 그냥 압축한다고 생각하고 산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적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적어봤고요. 주요 테이블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적었는데요. 게임 서비스에서는 주요 테이블이라고 하면 캐릭터, 아이템, 퀘스트, 길드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름만 봐도 이런 테이블은 로직적으로 되게 많은 액세스가 일어나고 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해서 덩치가 커지면 뭔가 하나 작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좀 모아봤고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 어려운 건 아닌데요.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선택을 하고 나서 데이터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걸 바꾸려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바꾸면은 이거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든 다음에 예전 거 지워버려요. 그 말은 똑같은 크기만큼 디스크가 필요한 거고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은 바꾸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작은 테이블에 대해서는 많이 안 쓰는 테이블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테이블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DB에서 여러 테이블 간에 데이터가 연관지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요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 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의 값들이 같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의 프라이머리 키까지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작업이 만만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테이블을 다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트형과 빅인트를 적어놨는데요. 인트형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21억 개거든요. 근데 특히나 아이템 테이블 21억 개 안 넘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수치를 소모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써서 21억 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면은 인트가 4바이트고 빅인트가 8바이트인데 8바이트 투자하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빅인트 숫자 읽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차 증가 컬럼에 대해서는 인덱스 생성을 주의해서라고 적어놨는데 아이템 번호나 생성일, 변경일,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테이블에 모디파이 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변경을 하면은 모디파이 데이트가 현재 날짜로 막 업데이트 되는 거죠. 막 업데이트 되면은 현재 날짜로 업데이트 되니까 제일 뒷부분으로 데이터가 가게 되거든요. 인덱스가 걸려있으면. 그러면은 보통 한 곳에 모든 요청이 다 몰리게 되고 맨 뒤에 있는 한 곳에 다 몰리게 되고 이거를 보통 핫스팟이라고 부르죠.
이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핫스팟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면 성능이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테스트 해보시면 이런 인덱스에 의한 핫스팟은 값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초당 8,000에서 9,000개 그 정도 이상 가면은 더 이상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초당 한 만 개라고 생각하면 100초만 쌓으면은 100만 개죠. 작은 수치는 아닌데 그런 주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은 요청이 발생을 하면은 이건 장비를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분산해서 처리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로그 DB 관리인데요. 아까 게임 DB와 게임 서비스는 게임 DB와 로그 DB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게임 DB는 되게 중요해요. 게임 DB 없으면 게임 서비스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로그 DB는 사실 좀 다른 거죠. 로그 DB는 성능이 지연된다거나 죽었을 때 이럴 때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로그 DB 크고 느리게 구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낮은 기준으로 장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장애 나면은 파일로 내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올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을 봤을 때 뭐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게임 DB의 SP 안에 로그를 기록하는 이런 개발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게임 DB SP 안에 로그 DB 데이터를 쌓는 그런 인서트 구문을 넣어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로그 DB에 지연이 발생하면 게임 DB 쿼리에 같이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로그 DB 장애가 게임의 장애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 로그를 기록하는 거는 파일에 기록할 수도 있고 DB에 기록할 수도 있겠죠. 파일에 기록하면 아무래도 성능적으로는 빠르겠지만은 DB에 기록하면은 성능은 조금 더 파일보다는 좀 느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나 편의성이 파일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점을 좀 찾아보자면은 파일에 뭐 기록한 다음에 5분마다 DB에 올립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좀 더 협의한다면은 5분 이내의 데이터는 조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계속 무한정으로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우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딜리트 쿼리 가지고는 지우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과거 파티션을 하나씩 그냥 드랍해버리는 거죠.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지우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파티션 테이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면은 수동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옆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수동으로 구현한 거고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테이블이 생기는 거고 이 테이블들을 뷰로 묶어서 그냥 테이블처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래된 테이블을 그냥 드랍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압축을 사용하면은 압축률이 좀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인데요. 장애를 제어를 하려면은 먼저 어디까지 우리 서비스는 장애를 허용할 수 있을지 시간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장애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장애들은 막을 수 있는데 하드웨어 장애 같은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최대한 빨리 복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 장애가 잘 처리됐는가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이 됐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이런 뭐 명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정할 수 없다면은 러프하게라도 먼저 정한 다음에 운영을 해본다거나 뭐 장애를 겪어가면서 이 수치를 보정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퉁쳐서 전체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단계를 좀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뭐 DB 장애 조치는 10분 만에 돼야 돼. 굉장히 힘들겠죠. 개발팀 작업은 10분 만에 돼야 돼. 근데 뭐 QA 검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2시간 QA를 해야 돼. 이런 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DBA와 개발자가 빠르게 장애 조치하더라도 사실은 전체 장애 시간은 유저가 느낀 전체 장애 시간은 좀 더 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는 허용할 수 있을지, 뭐 훈련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단계별로 시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DB 쿼리 수행 오류 시 리트라이 로직 추가라고 해놨는데요. 많은 개발 서버, 게임 서버들을 보면은 DB에 어떤 요청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의도적으로 게임 서버를 크래시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는 뭐 리트라이 같은 거를 넣었을 때 리트라이를 하다가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돼서 데이터 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DBA도 데이터가 이렇게 꼬이면은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걱정 또는 뭐 사실 DB 장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좀 더 좋은 장비로 사주거든요. 그래서 장애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발생 빈도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 처리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개발 코드상으로 실제로 좀 복잡한 로직들이 막 있어서 리트라이 처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리트라이 처리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약간 가끔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게임 서버 안에 여러 개의 펑션들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DB 펑션은 저렇게 따로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DB 요청이 발생을 하면은 만들어놓은 DB 펑션 하나를 통해서 요청이 갔다가 응답을 받아서 요청한 펑션한테 되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트라이는 딱 DB를 처리하는 그 펑션에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었고요. 뭐가 좋냐면 이런 리트라이를 하면은 장비가 페일 났어요. 죽었겠죠. 그러면 어떤 이중화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술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나는 장애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구현해놨어요. DBA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래서 30초 만에 장애가 복구된 거예요. 장비가 페일 났는데 옆에 대기하고 있던 장비가 30초 만에 서비스를 가동을 했는데 리트라이를 하고 있다면은 몇몇 유저들은 어떤 지연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연 느끼는 거 없이 계속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서버 크래시 됐다면은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프로세스가 시작되겠죠. 10분 만에 처리되고 QA 진행하고 못해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유저 입장에서는 장애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트라이를 처리를 하고 이건 DBA도 같이 하겠지만 빠른 장애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DB가 만들어준다면은 장애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은 뭐 어떤 서비스들은 장애 조치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단에서 리트라이만 넣어준다면은 서비스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에서 DB 관련 오류 로그 기록이라고 해놨는데요. 보통 DB 관련 오류라서 DB의 로그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게임 서버도 같이 로그를 남겨주면은 이 문제 지점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서버 입장에서도 슬로우 컬이나 DB 접속 자체의 오류나 이런 거에 대한 로그를 기록을 해두면은 게임 서버 로그랑 DB 서버 로그랑 교차 분석을 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남겨줘야 되는 게임 서버가 남겨줘야 되는 요소들이 시간 당연히 남겨야 되겠는데 초 단위로 남겨야 되고요. 최소한 좀 더 잘 남겨줄 수 있다면 미리세컨드까지도 적어 남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DB가 초당 처리량이 높기 때문에 1초 1초가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초 단위로 최소한 남겨야 되고 당연히 어떤 쿼리나 SP를 호출했는지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파라메터가 뭐였는지 가끔 뭐 0번만 들어오면 느려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메터도 같이 남기는 게 필요하고요. 개발 코드의 함수명. 아까 DB 함수를 통해서 모든 펑션들은 DB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요청했는지가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뭐 어디서 요청했는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피드백을 주신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수행 시간. 이거는 뭐냐면은 개발 코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뭐 중간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막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DB 입장에서는 0.1초 만에 처리됐는데 개발 코드 입장에서는 3초 걸리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보려면은 듀레이션도 같이 남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DB가 반환한 오류 메시지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아예 DB로 요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저런 경우는 게임 서버의 어떤 로그가 없으면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로그가 있다면은 문제 지점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SP에서요. 뭐 개발자분들이 세미나 들으러 가시면 성능 문제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성능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장애 발생했을 때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쿼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쿼리를 바꾸거나 뭐 어떤 힌트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저장 프로시저 형태로 돼 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급하다면은 즉시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게임 서버가 쿼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변경을 하려면은 변경하고 패키징 다시 해서 배포 다시 해야 되겠죠. 쉬운 작업이 아니죠. 점검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쿼리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저장 프로시저에 다 쿼리가 들어있으면 업그레이드 했을 때 쿼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다 돌려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쉬운 호환성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쿼리가 배포됐는데 컬럼명이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테이블명이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서버가 쿼리를 들고 있으면 수행하기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네, 이제 기타 운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SQL 서버 버전에 대한 선택인데요. 보통 SQL 서버 버전 올립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해는 가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 도구나 환경에 대한 버전을 바꾸는 건 되게 큰 작업이잖아요. 근데 DB 같은 경우는 개발에서 쓰는 그런 환경들과 다르게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기존의 게 바뀌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그 픽스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리고 개발 쪽에서는 당연히 쿼리를 주로 쓰실 거잖아요. 그런 쿼리 부분에서는 새로 생기는 건 있더라도 기존 게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쿼리랑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옵티마이저. 쿼리 어떻게 처리할까를 판단해 주는 친구죠. 이런 부분은 딱 한번 20년 동안 SQL 서버 2014에서 변경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을 사용하지 않는 껐다 켰다 하는 플래그, 트레이스 플래그를 같이 제공해 줬거든요. 저도 좀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왔을 때 그냥 끄고 썼습니다. 사실은 약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버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SQL 서버 2012까지는 기술 지원이 만료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게 SQL 서버 기술 지원을 보면은 메인스트림 서포트랑 익스텐디드 서포트가 있는데요. 뭐 익스텐디드 확장 연장된 그런 기술 지원 기간인데요. 2012가 메인스트림 서포트가 끝나고 연장 지원인 상태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버그 픽스를 안 해줘요. 우리가 기술 지원을 왜 받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품의 버그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뭐 그런 확률상으로는 작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계속 장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 서포트가 만료되면은 그냥 기술 지원이 만료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버그 픽스의 어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쿼리 외에 어떤 관리적으로나 뭐 이중화나 압축 기능 이런 기능적으로도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을 너무 빨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높은 버전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 서비스 퀄리티상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서비스라면 처음부터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DB에서는 사실은 유니코드 필요하다고 하면은 엠바 캐릭터, 엔 캐릭터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니코드로 바꾼다는 말은 개발 코드 안에서도 같이 다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쓰는 데는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봤을 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면은 처음부터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 메타데이터 관리, 뭐 게임 안에서 아이템 정보나 뭐 캐릭터의 어떤 능력치 이런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보통 파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 같은 건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DB라는 중앙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DB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이런 DB에서 관리를 하면은 배포가 뭔가 누락이 돼서 데이터가 불일치한다거나 이런 일도 구조적으로 안 생기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미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중간 지점 정도를 찾아야 될 텐데 뭐 파일로 관리 사용하는 건 그대로 하면서 DB에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변경점이 생겼을 때 파일 배포하면서 DB에도 같이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게임을 서비스하면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 툴도 있고 뭐 분석 시스템도 있고 이런 연계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계된 시스템한테도 이런 메타데이터가 변경되면 같이 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DB 안에 있으면은 그런 행동 없이 그냥 DB에서 땡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랭킹 같은 거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랭킹 같은 거 SQL 서버에서는 뭐 배치 처리해가지고 랭킹 계산해서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제공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레디스 같은 거 쓰면 실시간 랭킹 쓸 수 있잖아요. 전에 그 넥슨 게임 중에서 뭐 몹을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지금 이 월드에서는 이 몹을 잡는 게 몇 등인지 막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랭킹도 되게 큰 재미 요소니까 이런 걸 쓴다면은 레디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